사육을 하고 식물은 재배를 합니다. 동물을 사육하는데 그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하는 모든 게 내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동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소를 사육한다, 돼지를 사육한다, 닭을 사육한다 하면 닭에게 양질의 사료를 먹이는 게 닭을 위한 게 아니고 내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채소나 과일이나 재배를 하면서 돈 들여서 거름을 주고 약을 치는 게 과일 나무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식을 기르는 것은 사육이 아니에요. 자식에게 공부를 시키고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하는 게 내 목적과 내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양육을 해요. 양육이라는 게 보호하고 잘 기르는 게 뭐냐 하면 자식의 행복의 목적이 있죠. 자식의 건강, 자식의 행복. 자식이 잘 되는 거기에 모든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육과 양육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게 아니에요. 창조 목적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창조 목적이 전부 누구를 위해서 있는 목적이냐 할 때 인간을 위한 목적이에요. 인간의 건강, 인간의 행복,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들이 행복하면 된다. 너희들이 기쁘면 된다. 너희들이 건강하면 된다. 그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쏟는 모든 정성이 자녀를 위한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일을 한다. 왜 일을 하나? 내 목적 가지고 일하죠. 식당을 한다. 왜 하나? 내 목적 가지고 하죠. 손님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손님 잘 대접해서 내 목적 이루자는 거죠. 그런데 자식한테 투자하는 건 전부 다 요거 해가지고 본전 뽑아야지. 요거 해가지고 내가 이용해야지. 그게 없어요. 참 자식의 행복, 자식의 건강.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과 만물의 차별성이 어디 있나 하면 자녀와 가재도구의 차별성이 뭐냐 하면 가재도구도 왜 비싼 걸 사고 싶잖아요. 비싼 것, 좋은 것, 비싼 것, 내 마음에 탁 드는 것, 이렇게 사는데 그 사놓고 한 뭐 몇 년 쓰다가 백화점 가보니까 장롱이 훨씬 더 예쁜 게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사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자녀는 10년, 20년 키우다 보니까 이게 좀 지겹다. 이건 어디 바꿀 데가 없나. 그런 생각 안 해요. 가재도구는 내가 일방적으로 보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반응을 안 해요. 내가 장롱을 예뻐한다 그러면 장롱이 빵긋 웃고 반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차를 내가 일방적으로 좋아하지 차가 내게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좋다 하는 게 어느 기간 지나면 시들해. 자녀는 항상 새로운 반응을 해요. 그게 엉뚱해도 새로운 반응을 보고 항상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게 사육이 아니에요. 인간을 이용하자 이게 아니고 인간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양육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타락이라는 게 뭐냐 하면, 타락의 이 문화라는 게 뭐냐 하면, 전부 양육의 문화가 아니고 사육의 문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사유화하는 거예요, 사유화. 자, 정치하는 사람들이 항상 받는 유혹이 뭐냐 하면,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권력을 가진 것은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들이 어떤 유혹을 받느냐 하면 그 권력을 나를 위한 것으로 사유화한단 말이에요. 권력자들이. 이 장자리 가진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내 목적, 내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휘두른단 말이에요. 세금이 얼마나 공금이에요. 국민들이 다 내는 세금이 국가 살림을 잘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 세금을 어떻게 합니까? 권력자들이 사유화하지요.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돈을 써요. 명분은 국민을 위해서 해요. 명분은 시민을 위해서 해요. 명분은 농민들을 위해서 해요. 그런데 그돈 쓰는 내용의 80%, 90%가 뭐냐면 다 사유화해요.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세금을 써요. 그러니까 정말 세금이 공유화돼서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지금 현재 국가 예산의 3분의 1만 해도 충분해요. 3분의 1만 해도. 법을 사유화하죠. 권력자들이 법을 사유화해요. 법이라는 게 뭐예요? 만인이 평등해야 되거든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돼요. 그런데 법을 사유화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정치 권력을 위해서 법을 이용하죠. 법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타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유화 한단 말이에요. 타락의 문화가. 그래서 사육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사육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국민들을 정치 권력자들이 사육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길들여가는 거야. 국민들을. 그게 독재자들이고, 그래도 공유화하고 국민들을 위할 수 있는 체제가 잘된 것이 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다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나 독재 권력은 완전히 사유화해버리죠. 국가 재산도 사유화해버리고 법도 사유화해버리고 권력도 사유화해버리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국민들은 뭐예요? 전부 사육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의 국민들은 전부 사육되는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사육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에게나 하는 사육을 인간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공자님이나 맹자나 이런 분들의 말씀이 뭐냐 하면 전부 그 말씀은 양육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정말 인간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사람답게, 답게가 있잖아요. 답게. 예, 다운 것. 사과다운 게 뭐예요? 색깔도 좋고 맛도 있고. 그게 사과다운 거예요. 돼지다운 것. 아, 육질이 좋으면 되는 거지 뭐. 소다운 것. 닭다운 것, 계란다운 것, 신선하고 육질이 좋으면 다 다운 거예요. 사람다운 게 뭐예요? 사람다운 게. 참, 사람답다라는 말은 그 어렵고도 쉬운 말이죠. 사람답다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걸 말하는데, 그 성현들의 말씀은 사람다운 삶을 살수 있는 양육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양육의 말씀. 그러니까 종교적 가치라고 하는 게 가장 숭고한 가치야. 가장 높은 가치거든요. 종교라는 게. 그래서 종자가 마루종자라는 거야. 마루종자. 용마루. 골마루. 마루라는 게맨 위에, 맨 밑에. 처음과 끝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사유화될 수가 없다는 거야. 진리는 사유화될 수가 없다는 거야. 공자 말씀이나 예수 말씀이나 석가 말씀이나 이런 말씀이 사유화될 수가 없어요. 그건 뭐와 같나? 빛과 공기를 사유화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해서 빛을 내 마음대로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공기를 딱 자기가 가지고 공기 내가 나누어 줄게. 그런 게 어딨어요? 사유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그러니까 빛과 공기가 몸의 생명을 양육하는 거라면 진리는 마음의 생명을 양육하는 사유화할 수 없는 것이 진리란 말이야.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사유화할 수가 없어요. 석가 말씀도 어느 특정인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예수, 석가, 뭐 성현들이 종교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가 종교화되고 부처가 종교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종교화되면서 그 진리가 사유화되는 거야. 어떻게? 우리 종교적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종교적 진리. 감리교 신학대학에 그 유명한 교수님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했다가, 출교당하고 파문당해서 쫓겨났어요. 종교에서도 아예 파문돼 버리고 교수도 파직이 돼 버리고 쫓겨났어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데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성경이 사유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진리가 사유화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는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석가모니는 불교인이 아니야. 네. 그런데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를 사유화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와 같나 하면 부산시장이 부산시에 내려쬐이는 햇빛은 이게 부산시재산입니다. 햇빛세를 다음부터 세금을 걷겠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산 시민 아닌 사람은 여기서 숨 쉬지 마세요. 부산 들어오면 일단 세금을 내고 숨 쉬어야 됩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습잖아요. 그 우스운 짓을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래서 종교가 교리나
혹은 신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진리를 사유화해서 어떻게 해요? 종교인을 사육한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을 양육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인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아니고 종교를 위한 인간으로 사육을 한단 말이야. 사육되는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육되는 교인이 종교를 못 넘어서는 거야. 절대로 못 넘어서는 거야. 독재 권력은 북한은 어떻게 인간들을 북한 인민들을 사육을 해요? 총과 칼과 법과 폭력으로 주관하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렸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상과 이념의 폭력으로 인간들을 사육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올가미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진리를 사유화하면서 종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고 자기 종교인으로 교인들을 사육한다 이 말이에요. 사육되는 사람은 사육되는 일도 몰라요. 집에 기르는 닭은 닭을 많이 기르는 데 있잖아요. 양계장. 거기에 이제 참 영양가 있는 모이를 막 그 주인이 주죠. 왜 줘요? 살찌오가 팔아먹으려고. 치킨 해먹으려고.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막 쪼아 먹으면서 나를 위해서 주는 줄 알아. 소를 많이 키우고 돼지를 많이 키우는 사육하는 사람이 사료를 좋은 걸 준 거 아니에요. 좋은 걸 먹일 거 아니에요. 왜 먹여요? 돼지를 위해서? 소를 위해서? 잡아먹으려고. 저 팔아먹으려고. 그런데 쟤는 그걸 맛있는 걸 먹으면서 주인한테 감사해요. 주인이 오면 반가워해요. 왜? 맛있는 거 주니까. 자기를 위한 건 줄 알죠. 지가 사육되는 줄 몰라요. 사육되는 자는 사육되는 줄 모릅니다. 종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인간다운 인간, 양육이 되면 종교적 울타리가 없어요. 진리에 의해서 양육된 사람은 당파성이 없어요. 담이 없어요. 종교적인 담이 내 마음속에 담이 있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이런 담이 울타리가 있다면 그게 뭐냐? 네가 종교에 사육되고 있다 지금. 이념에 사육됐다 이 말이에요. 양육된 사람이 아니다. 양육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진리의 목적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담이 어딨나? 사랑의 울타리가 어딨어? 그래서 양육이냐 사육이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